약재 역시 영양제와의 상호작용 우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.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 드시는 그 고지혈증 약을 장기 복용하셨을 경우에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소가 함께 합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사실 고지혈증 약을 장기 복용하시는 경우라면 코큐텐이라는 영양소를 함께 드시는 것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. 이러한 코큐텐 영양제가 혈압약과 연관되는 그 합병증인 혈전 용해제까지 드시는 경우라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혈전 용해를 억제하는 효과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. 또 고혈압약을 드시는 경우에 비만하신 경우라면 이제 체중 감량 보조제들을 이제 생약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생약 형태의 그런 체중 감량 보조제들은 간 기능을 올리는 부작용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. 또 어떤 경우는 혈압을 오히려 올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고 면밀히 살펴보신 후에 섭취하실 것을 권유합니다.